아, 여름에 왜 잠도 잘 못 자고 문을 잘 못 열어놔. 근데 1, 2층은 방음벽이 약간 도움이 되죠. 우리는 뭐 소용이 없고. 옛날부터 우리가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방음벽을 뭐 높이 3층까지인가 해준다 그랬는데 아직 그 시천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고3 되는데 수업 시간에 좀 찻소리 들리니까 좀 약간 방해도 좀 되는 것 같고. 야자실이 도로랑 인접해 있어갖고 차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조금 공부할 때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 도로교통 소음이 실제 거주지에 어떻게 전달되고 얼마나 높게 노출되는지 그리고 노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랑 양천구가 도로교통 소음 65dB 이상에 노출된 인구가 35.2%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노출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로 이렇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노출되는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65dB이나 55dB를 어떤 이제 건강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에 유해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잠 자다가 막 차가 혹시 이제 부딪히지 않으면 찌익 소리 나면 자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라든가 초조함, 그 주의 집중의 저하, 그 다음에 불쾌감들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난청 또는 청력 이상 등을 유발하고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가 소화기, 그 다음에 호흡기, 신경계 등 생리적 영향이라든가 또는 심혈관계 영향, 수면 방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소음 관리를 위해서 그 노이즈맵, 소음지도라고 하는 것을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가 차량 속도 제한, 방음벽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도로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할 때 소음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단지를 뭐 그 도로에서 어느 정도 이격해서 건설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건설했을 때는 뭐 그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혹은 방음벽 아니면은 그 공동주택과 도로 사이에 어떤 완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둬서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